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제주 유나이티드 그리고 수원 삼성의 맞대결 이주원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왼발로 붙여 놓습니다. 뒤에서 자 골키퍼 바로 처리를 못해서 넘어졌거든요. 왼발 슛 들어갔다. 네, 워낙 가까운 위치에서 슈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기 어려운 거 맞습니다만은 그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예. 네, 달라진 공격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제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병진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약팀 지형을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제주가 승률을 보여주고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도 1대0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굉장히 무의미한 스리백이 돼버리거든요. 예. 제주의 멤버나 또 제주가 초반에 말씀드린 제주가 기대하는 성적이 이 정도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제주는 좀 더 많은 슈팅 횟수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양팀 선수들이 모두 이 필드 플레이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제주의 지금 플레이가 너무 고요해요. 그러니까 파이팅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런 모습을 아, 지금 보여줘야 됩니다. 예. 지금 지고 있잖아요. 지고 있는 팀이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경기를 하는 느낌을 주면 안 되거든요. 네. 뭘 뭐든 보여줘야 됩니다. 볼까요? 아 좀 아유 네. 어, 예. 아, 근데 이거는요 주민규 선수 위험했어요. 위험해요. 이거 카드 색깔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너무 제주의 축구가 편안해 보이네요. 네. 네. 아! 이러다가 한 70분, 80분 정도 10분 남겨놓고 와 하고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야 이제는 진짜 골 넣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10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예. 그때 그런 선택하면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지금 이창민 아 수원은 비교적 지금 네. 편안하게 수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리 잡고 수비를 잘 하고 있거든요. 제로소가 흔들어야 되는데 김태환도 빠르거든요. 그렇죠. 김태환도 승발력이 좋아요. 노승훈의 롱킥 어 이거 파울이에요. 어디에? 아 불지 않았고 네. 바로 연결이 됐네요. 여기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제레소인데요. 제레소의 크로스가 그대로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제주의 오늘 주인공은 김호규 선수입니다. 주인공은 김호규 선수입니다. 터치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화면에 나온 빈도수는 예. 김호규 선수가 제일 많아요. 이게 지금 제주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네. 해설을 하면서 어떠한 팀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지금 제주 팬들이 답답할 것 같아서 예. 네, 네 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른쪽 공간으로 벌려봅니다. 이 패스가 빠졌어. 수비 실수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기도 하고. 박대원이 체크를 못했고요. 김영욱의 크로스. 자,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체크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자책골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제주가 지금 득점을 하면서 분위기 잡았거든요. 그렇죠. 남은 시간 동안 몰아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오늘 경기까지 비기면 1승 7무예요. 7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건, 많은 무슨 이거 자체도 대단하긴 한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시즌 끝났을 때 네. 중반은 가야 그래도 7무 정도가 나오는데 많은 무승부가 있습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 장면 직전에 이렇게 되면 1승 7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곧바로 그 이야기를 들은 듯이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3전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이렇게 횟수를 내면서 경기 종료. 제주 유나이티드가 수원 삼성을 상대로 과감하게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